자, 이번에는요, 범프와는 조금 더 다른 사실적인 그 요철을 만들어주는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. 자, 머테리얼에서요, 여기 지금 상자에다가 재질을 넣고자 하는데, 디스플레이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디스플레이스로 비트맵, 디스플레이스에 디스플레이스 TIF 요 그림을 넣어볼게요. 검은색은 돌출이 안 되고요. 색깔이 밝아질수록 흰색일수록 돌출이 많이 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. 어마운트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요. 자, 렌더를 한번 해보면 상자가 원래 요 모양이었거든요. 그런데 아까 봤던 그 그림에 맞춰서 이렇게 요철이 일어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디스플레이스 어마운트 값을 조절해 주는데요. 좀더 다른 형태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그건 또 어떤 거냐면, 상자가 선택된 상태에서요, 모디파이에서 V-Ray Displacement라고 하는 요 명령을 사용해 볼게요. 이때요, 내가 사용했던 요 그림과 똑같은 걸 여기 텍스 맵에다가 인스턴스 복사해서 넣습니다. 자, 지금 이 상태까지는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. 요게 어마운트에서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. 만약에 50mm를 돌출을 줄 겁니다. 라고 하고 렌더를 해보면, 아, 지금은 뭐 아까 하고 그리 다르지 않는데요. 네, 그렇지만 이렇게 모디파이에서 조절해 주게 되면 조금 더 다르게 쉬프트라든가 나머지 요런 값들을 3D 매핑에 대한 값들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쉬프트를 한20 떨어뜨려서 렌더를 다시 해보면 자, 차이점을 발견했습니까? 전체적으로 20만치 벌어진 상태에서 얘가 50의 어마운트가 돌출된 걸 살펴볼 수 있고요. 자, 여기는 어디서 조절하냐면 렌더러에 자, 맨 밑으로 가면요. Default Displacement 얘가 체크가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여기서의 어마운트도 마찬가지로 그 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.